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동아미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토요일 저녁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놀면 뭐하니입니다. 아,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함께 할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와요. 전학을 옵니다. 진주부터. 서울에서 왔다. 얘들아 안녕. 나는 박진주라고 해. 진주? 영어 이름은 펄박이고 네. 나는 흉내내는 걸 잘해. 내 꿈은 배우야. 연기 같은 거 보여줘봐. 너 그럼 배우가 꿈. 야. 연기하는 사람한테 연기 좀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 아니 선생님 진행이 미숙해하길래 내가 도와드려. 야. 안녕하세요. 진행이 미숙해? 좀 편하게 해줬어야죠. 진행이 뭐가 미숙해? 아 진짜. 자 이거 펴놓고 좀 너 공부 좀 해. 네. 겁나 겁날 게 없다. 그 아버님이 그 이게 대기업 그 CEO 출신이시군요. 어떠셨어요 그 CEO 생활 하실 때? 정말 가정에 오시면 누구보다 엄하셨고 주 6일제 출근과 아 그 특히 조금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그렇죠 예 도살 개방국 개발 개방국 예 도살 개방 도살 개방국이 아니고 개발 도산 아 개발 도산국 개방 좀 너무 실례된 질문인데 예, 예. 이 서류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신 거예요? 지금 신기가 있어서 미래를 예측을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이제 토속 신앙 예. 그런 사주나 그런 걸 좀 믿으십니다. 약간 그 빨간색에 대한 약간 그 향원이 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됐어. 아니 속옷이 아니, 그거를 아 속옷이 빨간색이라고 속옷이.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 빨간색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도라이 너 홍철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홍철이 형도 저를 좀 버거워하더라 하긴 하더라고요. 닷새 전에 최대감댁에 도적이 들었는데 발빠른 노비가 발차기로 쫓아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최대감댁 노비들의 발차기 연습을 참고해서 날렵한 발차기를 연마해라. 이거 릴레이니까 파이팅 깨야 돼. 할 수 있다! 집중! 난 할 수 있잖아! 셋, 둘, 하나, 스타트! 와! 가자! 가자! 허! 3, 2, 1, 그만! 우와, 이렇게 몇 개야? 264! 예스! 오! 오케이! 와! 노래를 꺼줘요! 노래를 꺼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 예능판은 이거 조금 했다고 몇몇 분 지금 여기까지 하자는 둥 네. 자, 이미지 기준! 기준. 아 제발. 아, 그놈의 기준. 진짜 고마워. 진짜 하지 말았어요. 고마워. 나름 열심히 했잖아. 진짜.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진심이 안 통해. 진심이 안 통해. 안 알아. 진심이 안 통한다. 안 알아줘. 진심이 안 통한다냐. 반박 50%의 확률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면 전년 선택이 일치하면 바로 퇴근입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뭉치면 퇴근, 짜장 대 짬뽕 실패입니다. 지금 아, 근데... 여기 네 분이 짜장을 고르셨어요. 아니. 네 분. 그러니까 아래 장소로 가서 선택한 식사를 하세요. 짜장면. 어? 마라로. 마라로. 줘봐. 가파도 마라도지. 여기선까지 가. 마라도 가나봐 우리. 나왔다. 아 진짜 먹는 거야? 와 형님 일단 짜장면 짜장면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선배님 이때 지금 나보다도 어릴 때야 선배님이. 와 이때. 아 대박. 지금 나보다도 어릴 때. 와. 와. 야 이거 짜장. 우리가 좀 다 사라져도 이렇게 좀 많이 바뀌고 변화하지만 또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거든. 맞아. 좋다. 굉장히 또. 2019년 첫 선을 보인 놀면 뭐하니가 어느덧 16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약 한 달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새 멤버들과 다양한 기획들 선보이고 있는데요. 7인 체제로 새롭게 꾸려진 놀면 뭐하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전의 5인 체제랑 좀 비교를 하면 유재석 씨, 정준하 씨 하하의 라인이 너무나 공고했기 때문에 그 무한도전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는데 여기에 이제 이희경 씨와 박진주라는 이전의 무도와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다른 팀 컬러가 구축되어 가는 어떤 희망 같은 거를 봤거든요. 가령 이제 뭉치면 퇴근 2 같은 경우에 무도에서도 많이 이런 식의 포맷을 보여줬기 때문에 뻔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익숙한 것을 가져오면서 그 안에 굉장히 좀 새로운 변주를 시도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그 멤버들 7인 체제의 멤버십이 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면 좀 다양한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멤버 들어오고 인물 구성이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 만든 콘텐츠가 무한도전의 것들을 지금 답습하고 있잖아요. 무도에 대한 어떤 추억도 살리면서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하려는 그런 전략으로는 보이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하게 되면 좀 더 재밌나라는 좀 의구심은 들거든요. 다행인 점은 새 인물인 이희경 씨나 박진주 씨의 합류로 좀 다양성이라든지 그 케미스트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좀 자연스러운 웃음들이 유발이 되는 모습은 기대감이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컨텐츠들인 것 같습니다. 놀면 뭐하니가 1인 체제에서 5인 체제가 된 것도 유재석 씨 혼자 해야 되는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서 이 무게가 지나치게 육중해지면서부터였거든요. 신인 멤버 두 명이 더 들어와서 초반 팀워크 다지기 위해서 선생 유봉도나 노비대잔치 이런 데서 멤버들을 좀 육체적으로 고생시키는 에피소드들이 좀 전진 배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게를 나눠주려고 이제 영입한 건 좋으나 아직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목까지 유재석 씨가 또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만큼의 어떤 그 빠른 템포나 좀 가벼운 기획력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각 편을 봤을 때 JMT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인가 싶었다가 무한상사 같은 시트콤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서 기획의 성격이 계속 변화하는데 이것들을 봤을 때 시청자들이 아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 그런 기획이 많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새 멤버인 이희경 박진주 씨가 본질적으로 유머가 있는 그런 캐릭터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멤버들의 합이 맞는 그런 어떤 기획 그리고 그들의 캐릭터를 부상시켜줄 수 있는 기획을 찾는다면 재미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팀 컬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멤버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모든 에피소드의 중심에 유재석 씨가 있잖아요. JM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재석 씨의 관점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고 선생 유봉도 같은 것도 본인의 부캐가 앞서서 나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재석 씨 중심으로 펼쳐져 나간다 이런 인상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다양한 관계성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점에 이제 새로운 놀면 뭐하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는 박진주 씨가 자기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가면서 프로그램에 맞춰 나간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능에 최적화된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새롭게 합류한 박진주 씨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재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뭉치면 퇴근 2에서 지금부터 제한 시간 30분 안에 택시를 타고 이곳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세요. 30분 동안 멀리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길이 안 막힐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 막히는 대로 하여튼 좀 가주십시오. 제일 안 막히는 쪽이 어딜까요? 한 30분 정도 가야 되니까. 다른 멤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박진주 씨는 갑자기 성수동을 간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는 동네여가지고. 서울을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약간의 허탈감이 들면서 참 특이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양식을 먹고 싶지만 죽은 뱀이 나올 것 같아서 못 먹겠다 그런 면들이 본인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박진주 씨랑 같이 들어온 이희경 씨를 꼽고 싶은데 뭉치면 퇴근 2 같은 경우 처음에 버스를 탔는데 처음 만난 시민과 그 바로 대화를 시도를 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본인이 거리를 나가서 직접 주문을 받는 영업을 하고 사장님 가게에 가서 커피까지 나눠 마시면서 또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면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친화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타인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그런 적극적
긍정적인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앞으로 노면무한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서 활약이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희경 씨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깐족대마왕 유재석 씨도 7일 떨 만큼의 어떤 깐족거림. 그러니까 이제 초면인 이제 조일현 씨한테. 근데 남자 향수 뿌리고 다니죠? 이렇게 남자 향수 냄새가. 누나 약간 당황하시네. 아, 테스토스테론 냄새 확 나고. 이거예요? 이거? 아 근데 저 아버지 냄새나요. 아 근데 진짜. 유재석 씨가 좀 그만해 라는 식으로 이제 리액션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수 더 떠주는 캐릭터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이희경 씨가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뉴페이스들의 활약에 많이 주목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면무한이는 출연자 개개인의 끼와 매력도 중요하지만 7인 체제인 만큼 이 멤버 간의 호흡도 재미를 이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중 주목해서 보게 되는 멤버 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하하 씨, 박진주 씨 조합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색한 연기 모드를 서로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기기 위해서 뭐 청춘물을 찍는다든지 말도 안 되는 애드립을 쳤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너네 표정을 봐도 행복해. 어제 나 눈물 날 뻔했잖아. 내가 행복한 이유는 너네. 하동훈! 이경! 너무 고마워! 잠깐만. 아 이게 야, 너무 같이 나 이제 발톱 몇 개 빠진 거 같거든. 나 할 것 같아. 나 이가 흔들려. 그 안에서의 어떤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생겨나면서 캐릭터를 좀 확장시키고 서로에게 플러스되는 모습이어서 하하 씨와 박진주 씨의 그런 관계가 가장 흥미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보선 씨가 그 여성 멤버들, 그러니까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노비대잔치에서 이미준 씨가 연속해서 발차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잡아준다거나 혹은 이제 송편을 빚는 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빚는지 좀 알려준다라거나 이미 프로그램 안에서 이 세 사람은 진선미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묶인 바가 있잖아요. 그 여성 라인의 어떤 코미디를 진선미 라인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희경, 박진주 씨의 신입지에 그 기존의 가장 막내 멤버였던 이미주 씨를 얹어서 3인방 조합이 되게 재밌어요. 기존의 이미주 씨는 5인 체제에서 다른 멤버들과의 어떤 너무나 큰 세대 격차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독특한 개성을 지닌 신입지 두 명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안에 이미주 씨의 개성도 같이 녹아들어가서 더 돋보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령 이제 이미주 씨와 이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뭉치면 퇴근투에서 같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서로 주문을 먼저 받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해요. 우리 가시면 배달하면 우리가 가요. 요구 사항에다가 이희경이 배달해 주세요를 써야 돼요. 식사하셨어요? 제가 가는데 배달을 시키시면 제가 가는데 배달을 시켜주시면. 거기서 오는 굉장히 좀 또 톡톡 튀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이희경 씨와 박진주 씨 같은 경우에도 밤몰입의 설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노면무한이 조금 젊은 색깔을 불어넣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호흡만큼이나 중요한 건 프로그램의 기획이죠. 변화된 놀면무한이에서는 선생 유봉두를 시작으로 추석 특집 돌아온 노비 대잔치, 뭉치면 퇴근 2, JMT, 체육의 날 특집 등 다양한 기획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거였나요? 뭉치면 퇴근 2 후반부에 했던 짜장면 짬뽕 선택 에피소드가 사실은 인상적이었어요. 무한도전 시절에 마라도에 갔던 유재석 씨가 14년 만에 다시 똑같은 짜장면 집에 가서 그때 사장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한도전에서부터 이어져서 어떤 MBC 대표 예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어떤 세계관이 연결되는 이 지점을 보여줬다는 것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의 짜장면 집을 갔을 때 사장님도 반가워하셨고 그때 어린아이가 지금 몇 단?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맏도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비슷한 관점으로서 어떤 우리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JMT의 신입사원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희경 씨가 중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라데를 중학교 때부터 쭉 하다가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교복을 입고 앉아서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만 오케이 하면 너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 아빠가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서 정리하고 올게. 집으로 다시 오셔서 저한테 딱 앉아서 너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어떠니? 제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말 이런 것들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직업이란 무엇인가? 단지 나를 먹여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뜻을 품고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일. 그것이 약간 놀면 뭐하니의 정신과도 통하고 그것이 현재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개에서 놀면 뭐하니가 어떤 휴먼 예능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JMT 에피소드를 꼽고 싶은데 무한상사 같은 경우 중년 남성들의 생존기였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무도 정신을 압축한 그런 세계였다면 JMT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 놀면 뭐하니만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번 주제 안에 좀 담아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JMT를 보면은 일단 회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 임원이 탄생을 했고요. 또 본부장 눈앞에서 그 연봉 계약서를 꼼꼼하게 야무지게 읽어보는 신입사원들이 있고 유 본부장도 살짝 꼰대 세대에 속하지만 의도적으로 멀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가령 이제 신입사원 면접에서 이경 씨는 꼭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아부와 헌신을 어필을 했는데 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맞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죠. 진짜 그 여러 기업에서 탑낼 인재예요. 80년대 기업에서. 좀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일침을 놨고요. 이미주 씨 같은 경우 이제 정시 퇴근을 하는데 그거를 하대리가 나무라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우리 그 무한상사 다닐 때하고 지금 달라 세상이. 계속해서 어떤 변화된 시대상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구성에서도 기존의 무한상사는 이게 그 직장인들의 생존이기 때문에 공동의 미션을 진행하는 그런 구성을 취했다면 이번에는 각자 등장 인물들의 사연이 드러나도록 뮤지컬 형식을 도입을 해서 다른 인물들이 충분히 주인공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경인의 집들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잡아가기 가장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와본 친구 없지? 자, 다들 눈 감아. 눈 감아. 다 눈 감고. 홍준수인데. 미주야. 미주다. 미주야. 미주다.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 진주야. 진주지. 아니에요. 이경. 들어. 중... 들어봐, 일단. 너 있다 없다 하게. 오리팬데. 뭐 러브라인 만들기 위한 노력,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하 씨가 또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케미스트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는지 혹은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웃긴지를 아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좀 감을 잡아가는 듯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체육의 날 특집 에피소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해 분량으로 미션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매력적이기도 했고요. 또 남성팀, 여성팀을 나눠서 따로따로 미션에 도전을 해봄으로써 어떤 라인의 가능성을 한번 또 테스트해본 회차이기도 하죠. 각 멤버들이 좀 집중력 있게 매진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획들이 좀 초반에는 좀 많이 배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면서 케미스트리가 좀 쌓인 다음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기획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체육의 날 특집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놀면 뭐하니. 그러나 아직 시청률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놀면 뭐하니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저는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들을 좀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주겠다, 쇄신하겠다라면서 휴지기까지 가졌는데 돌아왔는데도 전에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일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기획을 개발을 하되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탐구할 수 있게 조금 더 이제 단기간 내에 집중할 수 있는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들로 좀 채우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각 멤버들의 어떤 능력치나 호흡 같은 것들이 충분히 끌어올라졌을 때 중장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7인 체제가 구축된 지 사실은 아직 두 달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의 7인 체제 가능성을 충분히 발굴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인 체제 이후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뭉치면 퇴근투나 JMT 같은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멤버들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나고 새로운 라인들이 꾸준히 탐색이 됐었잖아요. 이런 시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고요. 놀면 뭐하니가 시청률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익숙한 틀에서 빠져나오려는 그 한계가 좀 보이기 때문인데 신입사원들이 더 활약을 펼치는 낡은 틀을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 더 돋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래도 TV 프로그램 상위에 항상 차지하고 있고 꾸준한 팬이 있고 그다음에 선호도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떤 회차가 화제가 됐는가라고 했을 때 딱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여겨지고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아직 멤버들 간의 호흡이 어색하다라는 인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멤버들 간의 호흡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선생 유봉두라 JMT라든가 이런 어떤 시트콤 형식의 기획을 몇 번 선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캐릭터를 돋보이게 해서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구축하고 지금 새 멤버인 이희경 씨, 박진주 씨 둘 다 연기자인데 연기자들을 이용한 기획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7인 모두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참신한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놀면 뭐하니만의 차별화된 기획과 멤버들의 찰떡같은 호흡으로 오래오래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